오늘 베를린 둘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쇼핑데이. 오, 예. 블링블링 쇼핑데이입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밀어봤으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쇼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여기가 이제 힙한 스트릿 패션 뭐 이런 것들 파는 데로 왔는데 저희는 일단 스프림을 가볼까 합니다. 한국에도 스프림. 매장 들어오기는 하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스프림이 전 세계 매장이 몇 개 없거든. 오, 스프림 매장은 이렇습니다. 와. 얘는 귀엽긴 하다. 노란색? 근데 아, 나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여기 뒤에 그냥. 아, 노스페이스? 얘는 이제 콜라보 하는 거. 그래도 그냥 콜라보야. 브링브링도 콜라보 한번 하자고. 브링블링이랑 콜라보할 사람 모집합니다. 여기 부터라. 까만색이. 근데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박스. 여기에 박스 있는 거를 빨간 이제 색깔. 빨간색. 근데 그게 제일 아... 비싸. 그걸로 좀 보자. 어때? 잘 어울리는데 귀여운데? 이것도 써봤지롱. Yeah, how much is this? Very important thing, the price. 얼마 안 왔고? Yeah, it's gonna be like 30 or 40 euros, I guess. 안 비싸. 왜냐면 이거 캡도 지금 60유로거든. 어, 오케이. 오빠 이런 느낌 아니야? 달라. 귀엽지 않아? 아닌가? 언니. 저기서 나오셨어요? 어디? 그 공장에 있는 그런. 봐봐. 여기 뭐예요? 기념품으로. 기념품? 어. 오케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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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괜찮아? 응. 지네 이렇게. 맞아. 아, 그냥 한 바가지 샀어 또. 어. 친구 선물 사러 간 거 아니야? 이게 뭐 여기 하면서 같이 저기 으쌰으쌰 하는 거지. 어, 예쁘다. 그거 예쁘다. 아, 그래. 아, 날씨가 진짜 지금 4시인데. 감사하다니. 여보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 가냐면 배자라는 신발 가게 갑니다. 뭐 비건 레더도 쓰고 이제 뭐 친환경 소재로 쓴다고 하더라고 배자가. 친환경 좋아해. 친환경 좋아요. 내가 입으면서 지구도 살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와이나.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아. 자, 여기 갑니다. Let's go. 프랑스. 이게 이제 기본 모델, 캄포라는 모델.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 보면 이런 게 막 있잖아. 어, 근데 얘는 어. 이제 딱 기본 캄포. 어, 난 캄포. 근데 이게 좀 납작해. 아, 이거 컨버스 느낌이야? 어. 그래서 한번 신어봐야 돼. 어, 이렇게 또 막 주황색. 이런 것도 있어. 그치, 이런 색깔 이런 건 너무 예쁘잖아. 베를린! 베자 베를린. 어, 또 이런 것도 끌리네 또. 언니 베를린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하이탑은 신기해. 이것도 신기하다. 이거는 마르니. 마르니 콜라보. 이런 건 또 예쁘지. 콜라보구나. 콜라보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 브링브링 콜라보 연락주세요. 예. 어, 예쁘다. 네이비.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야. 냄새 날 것 같아. 이거 찢어진 거 봐, 이거 봐. 보내줄 때가 되긴 했어. 죽여줘 이러는데. 귀여운데? 깔끔하지. 어. 왜냐면 흰 신발 때가 잘 타는데 비싼 거 사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깔끔한 게 많이 없거든. 아, 그리고 여기 또 일하시는 분이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 지금 이거 파리에 두 개, 뉴욕에 하나, 그리고 베를린에 딱 하나요. 전 세계 네 개 있다고 매장. 편집샵에 이거 갖다 놓은 건 봤는데 정식 매장에 이렇게 올 줄이야. 원 없이 신어보시오. 어, 예쁘다. 괜찮지. 요거는 너무 막... 볼링화 같지? 어 맞아, 좀 볼링화 같아. 그러네. 이건 예쁘다. 싸고. 우리 신발에 100만 원씩 썼잖아. 아, 맞네. 아, 10개 살 수 있어. Let me see. It's good. That's good. 잘생긴 스타일로? 개 맛있지. 식을 위해서 밥 먹을 시간 아껴가면서. 근데 독일 케밥은 놓칠 수 없어. 독일 터키 케밥. 빵이 되게 바삭바삭해. 와. 되게 좋은 맛. 차에서 그냥 백화점 앞에 골목길을 찾아놓고. 지금 밥 먹고
백화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에겐. 신에게는 지금 2시간에 약 2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루이비통부터 가겠습니다. 향수를 리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 딴 거부터. 샤넬도 웨이팅이 있겠지. 야 이거 뭐 아무 야 어우 왜 이렇게 길어 웨이팅이.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 사진 입을 거야? 아니. 아니. 시축해. 조금 크다. 아니면 저거 입어봐. 이거. 목 없는가? 어 근데 이거 자기 잘 어울리는데. 목, 그렇지 난 목이 이거. 있어야 돼. 이런 거 좀 잘라야 되거든. 되게 잘 어울리는데. He just wants a little bit smaller. Yeah, one size smaller. It would be better like 38. 사이즈가 38 입어야겠네. 38은 입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목 있는 게 예쁘지. 조금 허전하긴 하다. 아까 있다가 없으니까. 1490 유로. 나진 않네. So 자, 에린의 1번 픽. 두 번째 픽은 낚시 모자.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 모자가 잘 안 어울리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생겼어. 둘 다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걸 칠하면 그래. 하도 캔 모자가 맞아. 또 일리 있어. 오,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아니야? 약간 닮았어. 힙합은 안 멋져. 불만 많은 일본 양아치. 안다고 해. 아 진짜 쇼핑 부랴부랴 끝내고 진짜 쇼핑은 1시간 반 2시간이었어 지금. 그리고 저희는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의 피아니스트, 끝내주는 피아니스트와 이제 지휘자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예매를 했거든요. 보러 왔습니다. 에린의 버킷리스트지. 에린의 버킷리스트. 짜잔 짠짜잔 짜잔. 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보러 왔습니다. 멋있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끝났는데 속보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약간 그런 거 같고 25분 정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아 그렇네 이제 두 번째 곡 이제 하겠네. 그러니까 첫 곡 끝나고 박수 막 치고 오늘 박수라는 5분 치대. 저 그 연주하는 선생님은 한 아는 세 번 들락날락 하더라고. 한국하고 인터미션인 거지? 다시 가나? 아 근데 사람 불러놓고 30분 하니 아니 피아노 쿠폰 갔는데? 끝나는가 봐. 진짜 빼는데? 야 나 차 대는 데만 한 30분 했는데? 에이 설마. 다들 집에 안 가고 인터미션이었어. 다들 빵에 프레찔에 막 와인 마시는데 우리는 프레찔이 없어갖고 그랜이 입이 잔뜩 나왔어요. 뭐 먹으러 왔냐? 헤이 응? 케밥 막 좀 전에 먹었잖아. 지금 이걸 연주한단 말이야. 응 1시간 6분짜리인데 내가 도망가? 지금이야 진짜로? 문이 닫힐 것 같은데? 잘 봤어? 어? 잘 봤어? 오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지. 조금 긴장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연주하는 거 아 근데 확실히 잘하더라. 소름 돋는 부분 나도 그렇게 막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본 편이긴 한데 뭐 이렇게 막 한 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바이올린도 막 여섯 명, 뭐 열 명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다 같이 할 때 막 오 멀리서 원래 이런 거 보려고 그랬었잖아. 이거는 이제 춤추면서 보는 거지 우후 이러면서. 이게 유명한 어렵긴 했는데 뭐 괜찮았어. 빨리 들어갑시다. 집에 가서 언박싱이나 하려고. 맞아. 돌아왔습니다. 뭐 샀는지 봅시다. 일단 이거 먼저 샀어요. 지브라. 지브라. 그러니까 나는 요구엔 사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었어. 슈프림이 적혀 있죠. 슈프림 이게 뭐라고 이게. 반바지.
어? 이거 두 개나 샀어? 흰색이랑 이거. 아 진짜? 야, 여름이냐? 퀄리티가 괜찮아? 그냥 그래. 이게 한 장에 60유로. 8만 원? 이거 모자. 모자. 낚시가? 낚시 모자. 진짜 낚시하는 사람 같아. 이거는 에린 거. 응, 에린이 거. 에린이 요걸 샀어. 써봐. 내가 써보라고? 응. 음악하는 사람 같아. 아 그래? 응. 비트 좀 찍어내는 거 같아. 그러니까 롱롱도롱도롱. 응. 짜잔. 어 예쁘다. 깔끔해. 이거는 올 비건은 아닌 거 같아. 이 가죽이 완전 그 비건 가죽이래. 되게 얇고. 어 맞네 얇네. 어 되게 소프트해. 나는 너무 소프트한 거는 좀 싫더라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잡아주는 게 좋아, 간단하게. 차커감은 호스에 비하면 솔직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호스보다는 그래도 뭐 정도에서 오케이. 그리고 요게 에리니까. 에리니까. 우리 커플 신발 됐어. 요거. 따라라. 커플이에요, 커플. 일단 나는 산드로에서 샀어. 산드로가 중저가 브랜드잖아요. 중저가? 중저가야? 중가? 중가? 저가는 아니지. 저가는 아니고 약간 뭐, 디오리 저... 마주 산드로. 조끼. 조끼. 근데 옆이 없잖아. 옆이 없고. 수건처럼. 아 그건가? 애기들 턱받이? 어 그런 느낌으로. 애기들 목포, 턱받이. 좀 큰 버전의 목폴라. 이제 이거 왜 샀냐면은 내가 먹을 때 좀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먹고 그다음에 흘리면 이제 이렇게 벗으면 되니까. 나는 이제 니트를 그렇게 좋더라고 겨울에. 하얀 꽈배기 니트 은근히 잘 어울려 니트가? 지금도 이... 꽈배기. 그러니까 왜냐면 살이 없어서 좀 약간 부해 보여야 돼서 꽈배기가 좀 부해 보이지 않아 밑자보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멸치들은 꽈배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샀지? 이거 아예 안 찍었구나. 이거 샀습니다. 커다란 파우치인데?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라. 이렇게 사실 남자 가방인데 맞아 여자 거는 너무 여성스러워서 내가 약간 청바지에 이렇게 약간 니트 입고 이런 거 좋아하고 추리닝 후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맞아 이런 거 가벼운 가방을 찾고 싶어. 실용적인 거. 원래 이거 나 아울렛 관 사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일정이 아울렛이 없어갖고. 근데 갔는데 없을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갔는데 없겠지. 없어. 없어야 돼. 이렇게도 멜 수 있어. 되게 짧게 해서. 그다음에 또 이게 어태치가 돼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넣어? 아니 사실 이게 카드. 아. 약간 내가 어디 이제 나갈 때. 그래 나갈 때 집에서 나갈 달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나갈 때 내가 지갑을 손에 쥐고 싶지 않아. 그냥 잠깐 요 앞에 갔다 올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신고. 그때 여기도 근데 이제 커피빈 가서 커피 사 먹어야지 해갖고 이제 친구랑 동네 친구랑 약속 있을 때 크레딧 카드 넣고 이제 립스틱 하나 넣고 생얼에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가는 거지. 얼마나 다나 보겠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나의 모토는 실용이야 실용. 그리고 이거 없이도 있네? 그럼 이 사람은 가방에 하나 둘 셋 다음에 넷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 가방 댄스. 되게 좋아한다. 예쁘게 매세요.